사도신경으로 신학을 고백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사람들은. 근데 진짜 신앙인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믿사오니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생하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메시아는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도 그렇죠.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잉태할 것이다니까 그 마리아가 대뜸 질문한 게 난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느냐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임하시면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에 본인도 마리아 자신도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리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이거는 저는 좀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으로 봐야 되고 사실 유대 기독권자들 성경을 끼고 살았던 당시에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기독권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싫어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기독권을 비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죠.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되면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왜 제자들도 긴가민가했고 제자들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던 이제 기존의 이 세계관과 메시아상이 완전히 이제 깨어지죠. 깨어지고 아 이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거기서부터 이제 산자와 죽은 자까지도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이거 쉴 데 없이 어렵게 말해놨어. 거룩한 공회 이 가톨릭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여튼 교회와 성도가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 그리고 죄를 좀 바꿔야 돼.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몸이 다시 삽니다.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지만은 그 영이 다시 몸을 입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면은 모든 철학과 인문학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한 발자국도 거기에서부터 디딜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을 이제 기독교인이는 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의미를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고 주님 은혜 아니고는 정말 벼락마저도 정말 아깝지 않을 아버지 그런 존재인 것 주님 알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받쳐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안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천년 만년 살것 같이 생각하지만 100년 또 겨우 살지 못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을 또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 그 구원의 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자기들을 위한 죽음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며 그저 온갖 이 세상의 것에 잡혀서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주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인생이 안개와 같고 그 호흡이 주님 끝나는 날 주님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기회들을 다 놓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아버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미 구원의 문을 구원의 방도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의 죄 대신 심판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알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비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님 도무지 인간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 주시지 않고는 주님 알 수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구원에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 수 있도록 영혼들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쪽방촌의 좁은 방에 많은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프레포유에 섬겼던 우리 제남 형제, 간사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프레포유에 우리 영균이, 망균 형제, 또 지나갔던 수많은 아버지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 희경 형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살수 없는 것, 아버지 인생 가운데 또 배우고 또 배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의 생각 한 자락을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51편 5절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시편 51편 5절 한 절만 제가 또 읽으면서 전체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이게 그 51편 이 그 제목 같은 것들이 붙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요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성경 지식을 대부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지 않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본론으로 또 결론으로 이렇게 막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게 뭐 바세바가 누군지 그리고 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는 시편이 뭔지 뭐 다른 말로 총체적인 개념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게 또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초 중에 기초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기초 중급을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좀 어불성설이구나. 그래서 가장 기초부터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워낙 이렇게 또 설명을 쉬운 걸또 어렵게 설명하는 언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골치 아파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쉬운 걸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기초를 잘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설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제 나오는데 밧세바라는 게 여자 이름이에요. 밧세바가. 그리고 이 밧세바가 우리아라는 충신의 다시 그 다윗의 충신의 아내였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다윗이 이제 이그 전쟁 가운데에서 한번 죽을 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윗은 항상 선두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늘그 전쟁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상강 한강 그 18절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 고백도 있는데 노탈은 당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손을 가르쳐서 노탈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전쟁을 가르치는 그런 고백들도 나오고, 그 적장에 그 뭐죠, 이게 담을 띄워놓는데, 담을 띄워놓으면 버리면은 바로 적군이 그냥 거기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띄워놓는, 그야말로 이 전쟁을 그냥 막 이게 자기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그 전쟁의 행위도 믿음의 행위였어요. 골리앗을 싸울 때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도, 다윗은 어떤 그 인간적이고 어떤 전쟁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전쟁의 개념으로 다윗이 전쟁한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의 어떤 신앙의 하나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칠 때도 정말 어떤 신앙의 행위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신앙의 행위였어요. 다윗에게서는. 근데 한날은 다윗이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그 장군들이 왕이 죽으면은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게 큰일 나거든요. 모든 지금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그야말로 이그전이그 유다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핵심이거든요. 이 기둥 같은 존재인데 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은 나라가 와해되어 버릴 수 있는. 그 중심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그 인물은 한 인물이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 죽을 뻔했으니까 장군들이 왕이요. 이제 왕은 좀 전쟁터에 나와서 앞장서서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좀 이렇게 물러 계시라고 우리가 좀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다윗을 왕궁으로 보냅니다.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주님이 나를 죽게 하시면은,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된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또 본래 이렇게 가진 게 많아지고, 기득권자가 되어지고, 또 이게 좀 뭐가 생기면요. 또 이게, 이렇게, 그런데 또 기가 솔깃해져가지고, 또 이렇게 편해지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배가 불른 것 같아. 그래서 그 왕궁으로 갑니다. 이제 신하들이 다 이게, 가서 계시라고 우리가 그 전쟁을 끝내겠다고. 왕궁에 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병사들은 죽으라 전쟁하고 있는데, 이 왕궁에서 이게 완전히 이게 평안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 할 일이 거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웬 여자가 모욕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데, 그할일 없을 때에 꼭 이게 엉뚱 짓 하잖아요. 할일 없는 사람이 포르노 보고, 할일 없는 사람이 게임하고, 요즘은 할일 있는데도 그거 중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닌가 모르겠네. 그할 일이 없으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여자가 모욕하고 있는 거를 딱 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 못 봤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딱 이렇게 유혹이 들어올 때 마음을 딱 접어야 되는데, 그걸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요. 그런 음란함이 들어가면 또 이뻐 보여요. 이렇게 막 모욕하는 여자가 엄청 이뻐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또할 일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병사들 죽어 나갈 때 중보기도 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 짓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은 그 충신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면은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음란함이라는 게또 지가 힘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러오 와가지고 음행을 해. 그러니까 다 간음을 해버리죠. 동침을 하고 그리고 보냅니다. 하루 뭐 이렇게 즐긴 거죠, 그냥.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마음껏 마음껏 정욕을 이렇게 푼 거죠. 그걸 보냈는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꼭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만 안 놔둬요. 아기를 덜컹 임신을 해버렸네 바세바가. 아,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임신을 안 했으면은 이거 야시 모른 척하면서 그냥 계속 즐길 수 있을 텐데. 엄청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이 다윗이라면요, 정말 성군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 떠박 들고, 정말 이렇게, 어인, 성인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칭송하는 어떤 그런 왕이었거든요. 근데 지 존재가 평생 그렇게 안 살았어. 안 살다가, 막 그냥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존재가 이게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회개해야 될거 아니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를 인간적으로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빨리 데려오라고 해요. 우리아를 이제 왕궁으로 데려와가지고 술을 찐따 먹여요. 그래, 전쟁은, 전쟁터는 어떻느냐? 상황은 어떻느냐? 그러냐? 술 한잔 먹고 가서 오늘은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렇게 잘 행복하게 하고 또 가서 전쟁하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동침하도록 조성을 한 거야. 술도 이렇게 기분도 좋게 해서. 근데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정말 충신이에요. 전쟁터에서 왔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요. 왕궁의 어느 구석에서 그냥 거기서 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간 사실을 보니까 어이씨 안 들어간대. 그래서 다시 술을 먹여가지고
이게 막 들어가도록 뭔가 조치를 했는데 우리 아가 정말 충신해요. 나의 동료들이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죽어간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큰일 났어요, 이게.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인데. 그러면은 그 충성된 충신의 그 자기 충신의 그 모습을 보면 회개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미친놈이지. 정말 이런 사람의 아들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왕이라도 그 신하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회개해야 될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요압한테. 요압이 그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 군대에. 그러니까 뭐라고 썼느냐니까 우리아가 갈 것인데 전쟁터에서 전쟁이 가장 심한 곳에 가서 우리아만 두고 다 철수하라고 이렇게 살인 교사라 해야 되나? 살인 교사를 꾸며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일부러 성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막 우리아가 혼자서 감당하나요? 우리아가 거기서 이제 전사하죠. 우리아가 죽어버립니다. 아무도 모르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요압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죠.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 범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요, 1년 반인가? 하여튼,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마 1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줬겠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놈의 다윗은 회개할 생각 안 해요.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주인이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오는데 자기 양을 대접하기가 좀 그래서 저기 과부집에 있는 양한 마리를 정말 애지중지하게 자기 자식같이 키우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거를 손님 대접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놈이 있어? 그 놈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막 그런 못된 놈이 어디냐면서 막 아주 못된 놈이라면서 막 욕을 이제 태바지로 했겠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럴 때 이때 왕이면은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성군인 거는 그때의 충격을 받고 그때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그제서야 주님 앞에서 회개하죠. 그런데 어떤 놈은요, 그놈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많이 죽었어요. 그냥 칼 맞고 죽고 왕들에게. 권력층에게 선지자들 돌 맞고 죽고 많이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자존심만 살짝 긁어 놓으면 자존심만 긁어 놓으면 그게 우리 존재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여튼 그때 이제 회개를 하죠. 그래서 그때 지었던 그 배경으로 썼던 시가 51편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다윗은요, 정말 이 사건 하나 외에는 정말 다윗에게는 정말 무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거룩함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그쳐지니까 누구보다도 험난하고 누구보다도 교활하고 누구보다도 악독한 자가 자기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 존재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은, 저도 사실 죄를 크게 안 지었어요. 예수도 늦게 믿었는데도, 죄를 짓고 싶어 죽을 많이 짓고 싶었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순진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아니, 죄를 막 짓고 싶은데,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못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 것 같아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지켜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의의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죄도 많이 지었는데, 억수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그 꼴을 보면은 그 필름을 한번 이렇게 쭉 살아온 그 필름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악독한데도 불구하고 엄청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이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바울이란다. 다윗은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처음으로 다윗은 깊이 자기 존재를 봅니다. 어떤 존재냐니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 이 말이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태아 속에서부터, 나는 존재적으로,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 존재적인 죄라는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뭐냐니까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느냐?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태 신앙들이 있어요. 모태 신앙들은요, 부모들이 아주 벨라요. 모태 신앙들은 부모들이 벨라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잡아요, 그냥 말씀 막.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거의 걷기 시작할 때부터 새벽기도부터 끌고 나가지고 새벽기도 시키고 막 말씀 외우고 말씀 아니면 막 밥도 안 주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근데 그렇게 자란 애들이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을 할수 있을까요? 욕을 못해 애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애들은요. 이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자, 마음껏. 근데 이 모태 신앙들은 이 감정 표현이 서툴러. 그래가지고 고작 할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막 열받고 막 화가 나고 이러면, 넌 나빠! 이 정도밖에. 넌 나빠! 뭐이 정도밖에는 못해요. 이 정도밖에는. 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놀이터에 갔는데, 와, 그게 보니까 속 시원한 얘기들을 막 엄청 애들이 하는 거야. 막, 뭐, 개나리 십장 생겨서 하면서 막, 오, 저런 얘기, 저런 단어가 있어서 나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이제 발견하고 와가지고, 마, 개하고 새끼하고 같이 붙였다가, 그냥 동생이 이제 화를 내게 만드니까, 그냥 그게 배웠던 얘기, 그냥 개하고 새끼하고 그냥. 개새끼 이랬다가 그 얘기를 부모가 들었다. 갑자기 부모님이 눈물을 촥 흘리면서 내가 지옥 자식을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부죽갱이를 그냥 불에 달구어 가지고 저 입을 찢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막 경기 일으키고요. 아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적당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가정, 모태 신앙들은 그렇게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요, 응?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어머니한테 자기는 2천 원짜리 죄를 지었는데 엄마한테 거의 뭐 10만 원짜리를 두드려 맞는 거야. 처벌을 한 10만 원 정도 처벌을 받아버리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모태 신앙들은. 아니, 내가 주님한테 돈을 받아야 돼. 2천 원 죄를 지었는데 내가 10만 원을 이렇게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 나머지는 예수님에게 진짜 이게 받아야 될 입장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지 이게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태 신앙들은. 응?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태 신앙들도 의미를 이해를 못 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럴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죄라는 게요, 열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게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윤리 도덕 정도, 열매 정도로만 생각하지. 죄가 성경은 그거는 그냥 죄의 그냥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진짜 죄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존재적인 죄인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때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죄의 열매를 맺거든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 나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매가 없으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나무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존재적인 죄인.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상황과 조건과 기회만 주어지면요. 히틀러 욕할 필요 없, 유영철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거보다 더 악독할 수 있어요. 그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는 것뿐이거든요.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한 은혜로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로 키워졌는데, 그러나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굳혀지자 누구보다도 악랄하고 누구보다도 교활하고 누구보다도 음란한 존재라는 게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다윗은 자기 존재를 봤던 거예요. 자기 존재를 봤는데 뭐냐니까 나는 태어날 때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인 죄인을 본 사람만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해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시작도 못합니다. 신앙의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엄청 많아요. 신앙이 뭔지 몰라. 그리고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개념도 몰라. 그러니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로 가지도 못해. 여기서 다 끌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열매가 맺기 전에 뭐가 생기냐. 꽃이 피거든요. 꽃이 피어요. 이 꽃을 딱 뿌리잖아요. 그럼 열매가 안 맺히거든요. 성인들은 뭐냐 하니까 성인들이 존재적으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존재적인 죄인인데 성인들은 꽃을 따는 남자들이에요. 꽃을 따. 그러니까 뭐가 없어? 열매가 없을 뿐이지. 겉으로 보기엔 열매가 없으니까, 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이 착각하는데, 죄송하지만은, 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황과 조건과 기회만 주어지면요,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게 성인이든 나발이든 상관없이. 왜냐면 그 인간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 존재를 해결할 분이 필요한 거고 이 존재의 존재를 바꿀 분이 필요한데 이거는 인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왜 망했느냐니까요. 보여준 거예요.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지. 한번 세상이 전체적으로 한번 심판받은 세상이에요. 왜냐니까 인간의 존재가 죄가 무슨 개념인지를 노아의 홍수 때 보여준 거예요. 그 노아의 가장 어려운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그 노아 가족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몸뚱아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죄로부터는 노아든 노아의 가족이든 상관없이 죄로부터는 구원 못 받습니다. 동일하게 바벨탑 세우고요. 동일하게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심판을 완전하게 받아가지고 다 죄를 멸절시키고 한 가족만 살아남아줬어도 그 가족을 통해서 죄는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죄는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영원토록 갑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을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고 죄 용서받고 그런 의미인데 뭐냐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에 반응하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반응하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죄에 반응하는 내 존재가 해결되어지고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 사람들은요 보면요 이 존재적인 이 옛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가 주체 옛사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가 있으면은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주체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단이 그랬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 존재가 뭐냐면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요. 풍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사단과의 차이가 뭐냐니까 사단 고놈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다른 말하면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든 놈이에요. 진리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블랙홀과 같은 놈이라서 진리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 자기 것을 가지고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게 사단이죠. 사단에게 배운 자들이죠. 사단은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 것으로 이걸 뭐라 거짓말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스스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 분이죠. 주님에게는 자기 것이 없고 주님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자기의 얘기를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소유된 분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의도 잘 되면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자기 의가 영광을 받았어요. 자기가 못 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자살까지 하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이게 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자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지 이게. 육의사람.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옛사람 안에서 진리를 습득하려고 하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이 짓을 평생 해보세요. 여기서 평생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잘못된 패러다임 안에서 이 해답이 없는 곳에서 블랙홀과 같은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해답이 찾아지나요? 그 짓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하고 앉아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게 사단이 인간에게 준 저주죠.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자존자로 쓰는 거예요. 자존자. 아씨, 또 어려워진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아, 나 여자 같아. 이러면 이제 자기가 여자로.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자기가 하나님 같이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자존자가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죠. 진리도 자기가 소유하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인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마음. 그래서 이제 마음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마음이 지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지끄면요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안 삽니다. 다 성공해. 세상에 다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마음 거지 마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마음이 내 거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 그럼 알코올 중독이 왜 생기고 게임 중독이 왜 생기고 범죄가 왜 생깁니까? 마음이 내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 거예요. 그럼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은요 이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뭘 부어 주시냐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사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죄 문제 해결 안 됐어. 십자가까지 가지도 안 했어. 십자가로 가고 이게 적용이 돼야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돼지가 죽었다 깨도 인간 이해 못 합니다. 돼지에게 다이아몬드를 줘보세요. 돼지가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꿀꿀꿀거리면서 다이아몬드를 그냥 팔아서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돼지가 사는 것이 아니고 돼지에게 감동적인 영화를 보여준다고 돼지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돼지에게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돼지와 인간의 차이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더 커요. 돼지와 인간의 차이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더 큰데 어떻게 하나님의 뇌를 지으신 하나님 그 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고작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이 물질적인 세계밖에 안 됩니다.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은 과학의 세계고 물질의 세계고 이게 세상이죠. 이 안에서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뭐 법칙 발견하고 뭐 그 하나님의 이 세계 안에서 뭐 자연과학 나오고 철학 나오고 인문과학 다 여기서 나오죠. 이 자연 안에. 죄송하지만은 이게 인간의 세계죠. 인간의 세계.
그래서 그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러죠.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등학문에 매이지 마라고 하죠. 초등학문에 이 인간의 세계하고 하나님의 세계는요. 여기서 그림자 안만 움직일래도 그림자 안 움직여집니다. 포크링 가지고 내 그림자 움직일래서 그림자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어? 천년, 이거 뭐 시간 지나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우리 눈에 이게 실제로 보이고 실체로 보이지만은 이거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다 지어졌어요, 세상이. 그래서 이거 다 없어집니다. 이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실체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면요, 영적으로 알게 되면 이 실체 아니라는 거. 정말 실체는 하나님 말씀 외에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죄인, 다윗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이 뭐냐 하니까, 아씨,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또 이거 괜히 하면은 또 다음에는 율법에 대해서 조금,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그거 보면 되긴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니까 또 들으셔야 돼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성군인 다윗이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졌을 때에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자기가 얼마나 음란하고 교활하고 악독하고 더러운 자인지 다윗이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시편에 노래했던 다윗과 같이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조건이 죄짓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는지, 주님 우리는 거룩한 척, 거룩한 양 얘기하지만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똑같은 자인 것, 존재적으로 히틀러나 나나 똑같은 존재인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깨달아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존재적인 죄인을 알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